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카드가 직접 홀더들과 펀드를 가동하고 VIP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영상은 일단 무료로 얻을 수 있는 NF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걸 대기업이 진행한다면 외로운 아트박물관 바로 LAMC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카드에서 아티스트 아트놈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하나카드도 이제 NFT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 무료 민팅, VIP 혜택, 하나카드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 등 여러 혜택이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민트는 저도 처음 접해보는 방식이라서 오, 앞으로도 이렇게 NFT를 접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선 하나카드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카드 1만 장을 발행했습니다. 모두 홀더분들을 위한 카드로 작화의 색감을 살리고 블랙실크 인쇄 등의 다양한 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귀여운 두 가지 모양의 카드를 발행했는데요. 하나는 모란 가족 행복도라는 카드와 또 다른 하나는 세상만사라는 이름의 카드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냥 NFT를 주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 하면 혜택은 뭐가 있는데요? 일단 무료민팅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비바 G카드를 선택해서 캐시백을 받으면 사실상 연회비보다 캐시백이 많기 때문에 무료인데 마일 1.6카드의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캐시백을 받아도 연회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카드가 직접 홀더들과 펀드를 가동하고 VIP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궁금하시겠지만 민팅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카드는 6월 9일날 민팅이 진행되는데 민팅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카드다 보니까 본인 확인이 필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봇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일단 편안하네요. 자, 이렇게 카드를 응모하셨으면 3-4일 내로 카드가 본인 집에 배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팅 날을 기준으로 11일 안에 카드를 첫 사용하면 끝인데요. 금액 상관없이 한번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앞에 편의점에 가서 츄파춥스라도. 이렇게 첫 사용을 하셨으면 민팅 날 기준 13일째에 NFT 에어드랍이 진행됩니다. 이렇게까지의 일정이 바로 하나카드에서 진행하는 LAMC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를 발급받고 NFT까지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카드에서 진행하는 펀드의 투자자가 됩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 하나카드에서 굳이 왜 이런 걸? 하나카드는 기존의 NFT PFP 시장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이를 더 나은 방식으로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익명성 보장이라는 부분과 이로 인한 운영진의 러그풀, 애시당초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로드맵 제시와 특정 단체의 PFP 독점이라는 부분을 꼬집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로 민팅을 하여 회원 확보는 물론 캐시백, 펀드, VIP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펀드는 오픈시에서 2차 거래될 하나카드의 NFT 수수료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수익의 50%는 홀더 배분, 30%는 이벤트, 신규 유치, 바이백, 투자, 10%는 작가 발굴, 사회적 기부, 그리고 마지막 10%는 팀에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홀더 혜택은 VIP 혜택인데 호텔 할인, 전시회, 공연, VIP 행사 초청과 위 수익의 30% 혜택에 들어갔던 트레저리 펀드의 금액으로 호텔 식사권, 숙박권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LAMC 미술관의 전시 작품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많은 수준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향후 타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그 프로젝트 또한 무료 민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카드 NFT가 점차 성공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NFT 시장도 우리들이 리스크를 확 줄이고 진입하면서 확실히 멤버십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AQ도 보는데 이벤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실적 여부에 따라 하나카드에서 대상을 결정하므로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NFT 시장의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절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